알겠습니다. 네. 아, 일단 저는 두 팀의 무대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남은 팀이 더 많이 남았는데 과연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네. 더 지체할 거 없이 곧바로 모셔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댄스 배틀 코리아 스타트! 스타트!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. 넋을 잃고 봤습니다. 저는 20세기 보이즈 크루 나왔을 때 네. 네. 어. 썼던 음악이에요. 머피의 법칙에. 아, 실제로? 예. 순위 프로에서. 어, 그러면 좀 음악이 나올 때 기대를 하셨겠네요? 저희 음악을 썼나? 갑자기 돈 싫어! 자, 드리프터즈 크루는 어떤 영화를 주제로 고민을 보여주셨죠? 지금 네. 딱 보면 비주얼은 아. 동네 퓨전 MC 보고 제가 헉! 아, 놀랬잖아요. 여기 티지 브레이커스 보고는 헉! 퓨전 MC 보고는 헉! 네. 아. 자, 이렇게 해서 일곱 팀을 모두 모셔봤는데요. 네, 이미 세 분의 심사위원 점수는 공개됐지만 아직 탈락팀을 결정짓기는 이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바로 스페셜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박영훈 감독님의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오늘 일곱 팀 너무나도 수고를 해줬지만은 네. 아쉽게도 박영훈 심사위원이 아,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남은 팀이 두 팀이 되죠. 예, 두 팀만 남았습니다. 자, 남은 팀 두 팀. 네. 두 팀 크루. 앞으로 모셔볼까요? 앞으로 네, 모셔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죠. 네, 우리 20th Century B-Boys 그리고 TG 브레이커스 이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자, 공교롭게도 아, 이 두 팀이 또 이렇게 최하위를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. 사실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까지 수고를 해준 오늘의 최종 7위 팀은 바로 예,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자, 이렇게 해서 또 댄스 배틀 코리아 세 번째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. 오늘 대결을 펼쳐준 저희는 4차 미션 날 6팀의 레전드 크루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대한민국이로 춤춰라 댄스 배틀 코리아, 코리아!